저는 오늘 주신 본문 중심으로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지난 월요일서부터 우리 모두는 이 40일 특별 새벽 부흥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여러 성도님들의 참 간증들을 통해서 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에 비슷하게는 알았지만 확실하게 알지 못했던 이 하나님 나라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깨닫게 된다. 그래서 날마다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그동안에 이 땅 가운데에서 그냥 편안하게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모든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귀한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이들 감사함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영혼이 많이 갈급했었는데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이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하고 아무리 육신이 피곤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소망,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자리에 나오고 있다고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끝까지 그래서 나는 완주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왕왕이 참 많은 것을 보면서 참 우리 뉴욕 장로교회의 참 영적 저력이 참 대단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 박철수 교수님의 말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 신앙은 성경 최대 주제이며 기독교 신앙과 믿음의 전부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것을 함축해서 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최대 주제도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대주제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제일로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꿈이죠.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자손들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임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에 함께 많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나 중심의 내가 복음, 내가 복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인 예수의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 과정, 그러므로 이루어지는 이 나라요 복음적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를 전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마음과 신앙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높여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편을 보게 되면은 그런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옵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다윗은 어린 이 목동 시절 때부터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금 이 시점에서도 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원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다
볼 때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을 참으로 기뻐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이 다윗은 관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이 구약시대에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시대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힘있게 그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다윗만큼, 예, 감히 말할 수 있죠, 다윗만큼 하나님이 높여주신 왕, 그 왕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데비드 킹덤, 이 다윗의 옛날의 왕국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다시 그 다윗의 왕국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너무나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통해 다윗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높여주시고 축복을 해주실까요? 저는 오늘 이 시편 24편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먼저 가장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과 우리 2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라고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서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다윗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예. 그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그분에게 속한 것이고 그분의 것인 것을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질서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으로써 이루어가는 이 분임을 이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터를 어디 위에요? 바다 위에 세우시며 또 그 다음에 강들 위에 건설하도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에서 유입니다. 마치 온 우주가 혼돈하고 어둡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빛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질서를 잡아갔듯이 그런 맥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얌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하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특히 이방인들의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아하, 얌, 나하르를 말할 때 무엇을 상징해서 하는 말인지 쉽게 그 당시 문화 가운데서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그 다음에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에 저희들의 그 질서를 파괴하는 혼돈의 세력들을 상징할 때의 얌, 나하르라는 그 상징적인 말을 쓴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얌 위에 나하르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무너진 모든 어둠의 이 혼돈, 케이오스,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지금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하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은 신앙에서 말하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래함으로써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나라 할 때 이것은 안 보이는 영적인 그런 바실레이아 한 나라를 말씀라고 한 나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말쿠투라고 하는 말을 써요. 말쿠투라고 하는 말도 통치인데, 예. 이것은 그 구약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영역 또 왕국의 개념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좀 영토적, 정치적, 지리적으로 보이는 때 많이 사용돼요. 말쿠트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누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보여지고 세워지는 강력한, 그래서 많은 전쟁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참, 야, 이 말쿠트의 이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신정 국가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줬어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임한 바실레이의 개념하고 안 보이는 나라, 그 다음 말쿠트라고 하는 이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설명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제 하나님 나라 세미나, 이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은 이 정도까지인데요. 예, 그래서 다윗은 자,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쿠트의 그 영광을 다윗에게 주어서 세우도록 다윗을 기름부어 세우신 것입니다. 자, 이런 영광스러운 왕이 된 이 시점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거든요. 참으로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이 나라, 이 말쿠트라고 하는 이 나라, 이 나라가 마치 예수님이 신약에서 바실레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섬김으로서 세워갔듯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듯이 너무나 감사한 게 다윗도 그러한 예수의 마음으로 말쿠트 스피릿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뭐 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자의로 나라를 세워간 자가 아니라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림 앞에 항상 예배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는 왕국이 하나님의 말쿠트 왕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자인 거예요. 그 고백이 지금 1절과 2절에 나온 이거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나 오버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이 얌과 나하르와 같은 이 세상에 이 이방인 신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이 죄가 항상 도사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말쿠트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이것을 나타나게 나타나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아주 그러한 바실레이아 예수님의 그 스피릿으로 다윗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이 볼 때에 다윗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한다면은 더 마음에 닿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정적으로 1대 사울 왕과 이대 다윗 왕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울 왕은 1대 왕이었고 다윗은 2대 왕이었어요. 이 차이가 뭐냐? 사울은 맨 처음에는 참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자신이 좌지우지하는 순간순간 중요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불순종하는 왕이었어요. 오바했어, 한마디로 말하면. 오바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의 왕국 사울도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중요한 순간에 했다면, 죄를 졌으면 철저하게 달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침상에서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이 사울의 왕국도 하나님의 말쿠투의 은혜로서 해주실 것인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선을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회개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야단 맞을 정도로 그 전쟁터에서 언약궤를 딱 놓고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자기 자신이 오바를 해서 제사장과 같은 노릇을 다 해버렸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그 자존심인 언약궤, 여호와의 법궤가 이방 나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왕국은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쿠트, 바실레이아, 이 모든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킹덤이 아니에요. 그 결말은 항상 똑같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의식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사울 왕은 실은 사람들이 뽑았어요. 민주주의 스피릿으로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그 결말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시작하는 모든 일들, 사람이 해보려고 하는 모든 일들, 제가 유토피아에 대해서도 이틀째 되는 날에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엄청난 이데올로기와 선한 뜻과 공동함과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어떤 개념으로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킬 수 있지만 그 끝자락은 여러분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그것이 이제 아마 이틀째 후에 다뤄질 이 가인 문화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에서 오는 그 클래시를 에덴 동산 이후부터 나타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나눌 수가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그마한 여러분의 가정, 일터, 교회, 이 땅 가운데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 가는 것이죠. 예. 이러한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 갈까? 예. 이 두 번째는 뭐냐?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서부터 6절이 그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다윗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3절, 4절, 5절, 6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이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역을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어떠한 이 단어를 선택해서 표현하느냐,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거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말쿠트,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 거룩한 땅, 그 거룩한 소명에 가장 인생의 가치가 있는 그 땅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과연 누가 이 말쿠트의 영역에 설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손이 깨끗해야 된대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대요. 마치 산상수훈 지금 복음을 듣는 것 같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된대요.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여야 되는데 우리가 겉으로 짓는 죄가 없고 마음까지도 청결해서 짓는 죄가 없고 이 땅에 살면서 나의 킹덤을 위해서 허탄한 데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아비의 거짓의 영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예. 누가 있겠냐고요. 누가 사람의 힘과 의지로 이 손에 묻힌 그래서 완전히 굳어버린 이 죄의 핏덩어리를 누가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부패한 곳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 바로 나인데 누가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깨끗하게 청결케 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욕심 속에 이루고자 하는 정말 그 허탄한 그 뜻이 아닌 누가 그 거룩한 뜻을 생각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나를 위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 임하게 그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거짓말 안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냐는 이 세상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이거예요. 손해 볼 것 뻔한데 이거 마치 꼭 산상수훈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말쿠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를 받는 그 여호와의 산 거룩한 그 소명의 땅 이 땅 가운데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넓은 길로 걸어가죠. 다윗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누가 이 땅 가운데에 말쿠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첫 번째로 하신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이 말씀과 다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상징하는 그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단번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영혼들에게 씻겨주시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선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어린 양의 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산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이 말쿠트 바실레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이 땅 가운데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린 표현으로 이 세례 요한이 그래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가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사, 우리의 인생을 너무너무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존재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 사함을 얻고 손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 가운데서 볼 수 있고 들어가 말쿠트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날마다 우린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과연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고요, 전했고 또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매 순간순간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보석과 같고 빛이 나서요, 저도 그 말씀 앞에 바싹 엎드렸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보석과 같기 때문에 제 심령에 담기에는 너무나 청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을 하고 또 이 거룩한 말씀 앞에 너무나 비껴나가고 있는 잘못된 이 교만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말씀을 전하기 전,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증거한 후에 바싹 엎드려 주님의 통치하심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40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아까 부른 찬송과 같이 광야 시간 같이 될 수가 있지만 바로 그 시간은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손을 깨끗게 씻게 하는 시간이요, 마음을 깨끗이 청결하게 주의 보혈로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씻겨내리는, 그래야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서 죽어서 갈 천국이 우선이 아니라 모두가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볼 수 있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쿠트라고 하는 통치하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천국은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우리 장모님이랑 영상 통화를 하는데요, 장모님이 얼마나 격려를 해주시는지 너무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산책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왜 내가 그동안에 그걸 잘 몰랐지? 우리 장인어른은 지금 걷지도 못하고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굉장히 수고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짜증나는 모든 시간들 서부터 시작해서 다 말씀하면서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고, 왜냐하면 그 가정 가운데에도 남편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회개를 하시고, 아, 내가 남은 여생 남편을 더 섬겨야 되고, 아,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계속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 생각할 때마다 회개가 나오더라 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감사했는지 몰라요. 네. 감사했는지 몰라요. 네.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참 이 십계명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좀 얄미운 분들의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살다가 말이야 죽기 며칠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얄밉게 말하는 분 계시잖아요. Missing the point.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회개해서 간다고요? 누구 맘대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 먼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지, 죽기 전에 나중에 내가 교회가 죽기 전에 나중에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예수 믿어가지고 괜히 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정말 행복을 모르는 소리예요. 행복을 모르는 소리예요. 얼마나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래서 본질적인 모든 기쁨과 행복이 다 그 가운데 가정 안에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있고, 우리 자손들 가운데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모든 보화들이 다 감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우리 영호회 중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게 영호회 중이요, 저의 설교를 갖다가 다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아주 벌카일 우리 형제가 더빙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제 목소리는 약간 허스키하고 좀 이렇게 좀 좋지는 않은데, 우리 벌칼 형제 목소리는 훨씬 더, 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더빙으로 다 영어로 나오는데요, 더 은혜가 돼요. 영어로 Jesus Christ came and his kingdom of God, 와, 내용도 좋고, 예,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영어 회중들이 또 우리 올네이션들이 이 40일 동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비전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겠구나.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좀 나눠주시고 그러세요. 계속 나눠주세요. 예. 할렐루야.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지면서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말쿠트, 하나님이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까? 다윗은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입니다. 영광의 왕이 모든 문들 가운데 들어가도록 열어놓는 자들을 통해서 이 말쿠트의 이 영광은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예.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영광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 문들아 다 열고, 문들아 다 돌릴지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다. 이 말씀의 뒷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윗이 계속 기다린 것이 뭐냐, 빼앗긴 여호와의 언약궤, 이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두고 쓴 시가 바로 이 24편인 것입니다. 오벳 에돔 집에서 있다가 정말 우사가 죽기도 하고 완전히 그런 막 숨 떨리는 순간 가운데에 결국은 여호와의 궤가, 법궤가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문을 이제 탁 열고 왕궁으로 들어올 때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문들아 다 오픈해.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임재, 여호와의 영광의 왕이 지금 들어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문들을 활짝 다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린아이와 같이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춤을 추잖아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에게서 이렇게 부르면 안 되지만, 예. 예. 들릴지어다 영광의 문들아. 영광의 왕 느시뇨, 전쟁에 능하신 주로다.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만세. 보통 특세는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원래 그때의 양 왕이 들어오는 거야. 열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말쿠트의 영광을 지금 다윗이 보면서,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문들을 두드리면서 문들아 열어라, 제발 열어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를 통치하기를 원한다.
너의 개인과 너의 가정과 너의 모든 자손들을 내가 축복하기를 원한다. 세상 나라 헛된 곳에 뜻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모든 언약의 축복, 이게 이제 내일서부터 다루는 내용이었는데, 언약의 모든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홍보석과 옥보석과 같이 정오의 햇빛과 같이 내가 너와 너의 모든 자손들을 이 언약 속에서 높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광의 왕 대신 우리 만왕의 주가 들어오시도록 문들을 활짝 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대에도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들 가운데 이 복음의 문들이 열리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이 영광의 복음이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들어가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은 모든 흑암의 권세를 뒤집어 엎으시고 얌 나하르의 그러한 이 케이아스 가운데에 질서를 만들어 가시고 공의와 사랑과 여호와의 의로 흘러가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복음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 나라로 축복의 통로로 보내는 나라가 됐잖아요. 언젠가 이 심장이 툭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만국기가 있는 문 활짝 열린 거 보셨죠? 예? 기분 어떠셨어요? 좋았죠? 그냥 좋으신 거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때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회복되어야 돼요. 이후에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누장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오리지널 이 가장 보석과 같은 축복은 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만국기가 있는 그 영광이에요. 언제부턴가 이게 심장이 툭툭툭툭 죽어가지고 제가 지난 3년 동안 보니까 완전히 그 심장이 툭 죽어가지고 문이 폐쇄되고 닫혀있어. 정말 속상해서 저는 타임 투 타임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언젠가 주님의 심장이 다시 뛰는 미션을 철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종을 보내주셨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면서 어린아이서부터 이제는 어르신까지 한번 부탁했었어요. 5초라도 10초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영광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 왕이 되어서 통치하도록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림 몇 가지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세 때 잠깐 나눴던 것인데 그림으로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저게 뭡니까? 첫 번째 그림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나의 주인인 것으로 살아가는 무지한 인생이에요. 보세요. 그 지금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요? 나가 앉아있어요.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나 인생의 바깥에 있어요. 세상 나라 속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딱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검은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우울함, 분노 뭐 여러 가지 인생에 예 아까 말했던 얌, 나하르와 같은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상한 감정, 여러 가지들이에요. 욕심, 뭐 갈망 그런 것들이 다 모든 게 무질서예요. 무질서예요.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그림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어요. 나 중심에 내가 복음이에요. 복음을 알긴 하는데 내가 복음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해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나의 삶에 나의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이 되어주신 모든 인생의 열쇠를 맡기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어떤 것들은 조금 해결되는 것 같은데 많은 인생의 80% 90%가 해결되지 않은 채
너무나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는 마스터키입니다. 그것은 뭐냐? 저 자리에 보세요. 그 다음 마지막 저 자리에 누가 앉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는 거예요. 나는 그 밑에서 이제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는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역사를 해요. 어떻게? 모든 것들이 나 하루의 모든 것들이 다 질서를 잡아가지고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시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